안녕하세요 여러분, 초의 데일리 그게 초예요. 오랜만에 공지 영상이죠. 다름이 아니라 초의 데일리 쿡 채널에 대해 개편을 하려고 해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초의 데일리 쿡이라는 본 채널과 초의 해시태그라는 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초의 데일리 쿡은 현재 혼밥 그리고 레시피 영상들을 주로 올리고 있고요. 초의 해시태그는 저의 일상 영상 그리고 여행 또 DIY 그리고 또 어떤 소품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데요. 저의 일상 영상을 좀 더 자유롭게 찍고 싶어서 이렇게 부 채널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편집 속도가 많이 느려가지고 저한테 잘 안 맞는 선택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로 초의 해시태그 채널을 없애고 초의 데일리 쿡 본 채널 하나만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. 초의 데일리 쿡 채널에는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담으려고 해요. 요리 채널이다 보니까 레시피 영상만 올리다 보니 좀 채널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. 저는 요리도 좋아하지만 쇼핑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집 꾸미기, DIY도 좋아하는데요. 초의 데일리 채널은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래요. 그래서 얼굴도 많이 내비칠 예정이고요. 아무래도 손만 나오다 보니까 좀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 또한 그렇고요. 제가 원래 되게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말도 많은데 채널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답답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스트리밍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도 초의 데일리 쿡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 요리가 제 일상의 한 부분이든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. 물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주를 이룰 예정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. 혼밥 영상과 레시피 영상들은 지금 기존과 똑같이 계속 업로드 될 거니까요.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리밍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예정이니까요. 우리 좀 더 많은 소통 나누었으면 좋겠어요. 외국인 구독자 여러분들,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번역을 도와주고 계세요. 근데 이 번역이 한 2, 3일 정도 걸릴 때가 있고 더 걸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루 만에 될 때가 있거든요. 바로바로 피드백에 답하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. 영상에 대한 번역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5분짜리 영상이 있으면 5분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부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보시다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고 공부할 테니까요. 많은 응원해주시고요.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채널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아이디어, 의견들 주시면은 제가 적극 수용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초의 데일리 쿡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